현재 스코어 창섭이 1등 저요. 아 역시 네 아 제가 가왕이에요. 내가 바로 가왕이야. 자 내 차례야. 야 우리 창섭 위메세 그녀의 정의는 육성제 유튜비 팬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가 참 쉽진 않죠. 누군가 말했죠. 내 꿈이 멀게만 느껴질 땐 잠시 쉬다 가세요. 매일 같은 일상에 힘드나요. 그건 누굴 위한 거죠. 이윤이 현재 84점으로 와 영광이야. 나 비웃었어. 여러분들 영광이야. 저 비웃었어요. 네 다음 민혁이 형입니다. 현재 이윤이 꼴등입니다. 자 네 마지막 민혁이 민혁이 마지막 골자 하자. 아 지금 제가 감기에 지독한 감기에 걸려져서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노래 하나요? 옛날 생각하면서. 겁쟁이랍니다. 와 예, 옛날 생각하면서. 진짜 오랜만이다. 와 중학교 때 많이 불렀던 노래 같은데. 그지 중3, 중3, 나 중2, 중3. 근데 너무 오랜만이라 기억하려나 모르겠네. 미안합니다. 고장나란 사람이 당신을 미친 듯 사랑합니다. 기다립니다. 잘난 것 하나 없는데 염치 없이 당신을 원합니다. 이민혁 세상을 더 헤매어봐도 눈을 더 크게 뜨고 찾아도 당신은 단 하나란 걸 알아서 내가 꼭 갖고 싶지만 날 사랑해줘요. 날 울리지 마요. 숨 쉬는 것보다 더 찾은 이 말 하나도 자신 있게 못하는 늘 숨어만 있는 나는 걱정이라. 좋아 좋아. 와! 와! 야! 아 좋아. 와! 야! 완전 1등했어. 97점. 와. 97점. 와. 이제 여러분 제가 목이 아픈데 이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나는 걱정이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B2B 과학 대결 1위 이민혁. 네 1위 민혁이. 야 민혁이만 쎄. 우와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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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사진이 붙어있어요. 짱이다. 가왕 선물. 가왕 선물이야. 야 이게 선물이야? 설마 이거 주신 설마, 건가? 설마. 열렸어 열렸어. 와, 야 와, 이거 와, 선물이야. 대박. 진짜, 진짜로? 이거 진짜 주시면 대박인데. 진짜로?
진짜로요? 어, 좋겠다. 스피드 방방기다. 우와, 우와. 헐. 우와. 우승했습니다. 우리 민혁아. 네. 가왕된 소감을 한번 이렇게 기자회견처럼. 아, 여러분들 제가 본의 아니게 B2B의 가왕 배틀에서 몰아주기. 제가 우승을 했는데요. 아, 이렇게 되면 다음 복면가왕 타자는 제가 아닐까. 국민들에게 예상을 해보네요. 또 오셨어, 또 오셨어. 자. 아니, 근데 이거 왠지 오늘 하룸 버전 집으로 가는 길. 각자 들고 있는 개인 캠과 방 안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활용해 무대와 다른 조금 특별한 집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세요. 아, 좀 특별한 집으로 네. 가는 길. 야, 노래 나온다. 어떻게 해, 야, 어떻게 대용서 우리? 네, B2B 집으로 가는 길 안무영상 제 1번입니다. 안무영상 찍어. 각자입니다. 각자 하는 거 아니었어? 다 같이 하는 거야? 다 같이 하는 거야. 다 같이 한다. 몰라? 주민 하나야. 뭐야? 무슨 버전? 다 무슨 버전? 각자 디션 버전. 살인미소 버전. 살인미소 버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무 추워 우스워 보이기 싫어서 핑계를 메고 누워 언제나 물 속에 살아 뜨거워 그래서 내게 보내나마 차가운 시선 세상 어디 또 남지 않은 곳은 없어 도망치듯 집으로 두 발을 움직여 스탑해 고이놈은 그만 자고 일어서 주저앉아 나만 왜 징징을 맞아 싫다고 일어서 웃겨 나도 못하면서 남의 눈치 보내 해보기도 전에 지나보기야지 따뜻함에 안주하기에 세상이란 숨을 놓게 뭐야 끝났어. 안돼. 1분 남았다. 마무리해야 돼. 야 오늘 하루 여러분들 오늘 성대 없이 해서 좀 아쉬웠지만 여러분들 오늘 아주 유익한 재밌는 시간이었고 현식아 일로 와 빨리 너가 나와야 돼. 우리 오늘 하루 또 다음에 또 초대하시면 아주 재밌는 시간 또 보내도록 하고요. 우리 집으로 가는 게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B2B 또 행보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4.2 안녕. 후라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먹으면 나가. 이거 가져와. 가자. 오늘 아 상당히 죄송했습니다. 아! 먹으면 나갑니다. 안 놀랐어.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전 애교 방송을 놓지 않을 거예요. 또. 안녕. 우리 형제. 우리 형제 데려 나와야 돼. 마이 혼자 손들 야, 혼자 울었어! 나 버렸어! 다시 날 버렸어! 날 보이지 마! 안녕 오늘 하루!